여기는 이탈리아 안에 있는 라바짜 카페예요. 베아슈베 백화점 옆에, 그러니까 마레주구에 있는 베아슈베 백화점 바로 옆에 붙어있다고 되나, 같이 껴있다고 되나, 그런 곳인데, 이탈리아가 아주 유명한 곳이죠, 원래. 카페를 지금 주문했는데 올 거예요. 여기는 좌석이 굉장히 불편하다. 왜냐면 옮겨야겠어요. 왜냐면 이 좌석은 꽤 예뻐요. 가구도 다 좋은데 상이 너무 높아요. 여기는 젤라또 하고 여기는 젤라또 하고 저기는 카페하고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렇지. 자, 초점을 맞춰볼게요. 파리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싼 건데, 다른 0.8유로에 아니면 라바짜. 이거 여기 이거 붙어 있는 거는 조금 독특한. 재작년에 이탈리아 갔을 때도 마트만 가도 약간 다른 원두가 있었어요. 아무튼 2유로 내에서 파리 이탈리아입니다. 파리 이탈리 아실 거예요. 일본에도 이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탈리 파리마의 에스프레소 바. 그리고 1.8유로. 1.8유로면 파리 안에서 굉장히 싼 거예요. 특히 마레에서라면 더욱 그렇죠. 카페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주문해서 주문하는 거 좋아해요. 좌석이 좀 불편해, 여기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매장은 좀 예쁘거든요? 의자도 편하게 잘 되어 있고, 다 괜찮은데, 젤라또가 먹고 싶다, 사실. 저, 뱅키, 사람들 뭐, 벤치, 뭐, 벤시, 뭐, 이렇게, 프랑스는 맨날 벙시 이럴 거 했는데, 저기는, 뱅키죠, 뱅키. 사람이 좀 이상해. 사람이랑 이렇게 착한 사람이랑 이상하게 묶으면 안 되죠. 3.5유로. 볼 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볼두 개, 2.5유로. 괜찮은, 3.5유로. 이렇게 한번 맞아볼게요. 아, 뜨거워라. 다 맞았어요. 네, 금방 맞춰야 되나.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제 코가 안 좋아서 한국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예비군을 빼려고 연기하려고 가서 물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나도 또 상관없다고 하는 그 정도. 아무튼 카페 맛있는데요. 이탈리아 거 같아요. 이탈리아 카페에 가까워요. 좀 반갑죠. 사실 이 매장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못 가봤어요. 누구한테 가보라고 말했지. 토리노, 유벤투스의 토리노. 그 도시에 라바짜 카페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죠, 뭐. 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할 텐데, 라바짜, 뭐라고 해야, 직영 카페. 직영점은 제가 알기로는, 파리엔, 아니야, 프랑스에는 지금 이거 한 군데예요, 한 군데. 이탈리아 애들이 하는데, 애들이 프랑스어를 죽어도 쓰는데, 다 들려요, 다. 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백화점도 아니고 이 사람들. 카페도 다 맛있으니까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명주하고
여기 생키죠 생키. 여기 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 빼고 아까도 계산했는데 여기 홍도안에서 아니 약간 땅에서 마실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돈이 왜 이렇게 먹어? 아 이걸로 먹으라고. 오, 아 저기 자리가 진짜 예쁘네요. 자 식료품점도 있고. 아 여기 다 예쁘네. 진짜 크다. 나중에 한번 아니 한번 불러보죠. 이탈리아 식료품점 파스타 면도 팔고 좋다. 이것도 줄 써줘야지. 지금 살고 좀 좋죠. 과일 야채 다 있고. 아 복잡해서 이거 잘 들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모르겠어 이게. 아, 다 이탈리 거네요. 그쵸, 이탈리아 거예요, 이거. 슈퍼마켓 가면 파는 거. 굳이 프랑스 거 같으면 진리가 없죠. 토마토 말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딱딱하다. 이렇게 자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보통 이런 거, 진짜 딱딱해. 정말 맛있어요, 이거. 하나 먹어봐야지. 과일 먹는 거예요, 과일 거. 이탈리아 프로스토. 아, 여기 바도 있고. 진짜 예쁘다. 정말 예뻐요. 사람들도 꽤 많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최강 들어오는 걸 정말 좋아한단 말이죠. 저기 치즈 자르고 있고. 저기 뭐지? 팔려치즈는 전혀 몰라서. 여기는. 이거 진짜 맛있겠다. 모짜렐라. 뭐지? 이런 치즈인가? 아, 이렇게 다 모짜렐라 종류인데 좀 다르네. 오, 좋아, 너무 좋아. 되게 잘 해놨어요. 여기서 약속 같은 거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약속 같은 거 이렇게 잡아서. 아, 나피아짜. 광장이란 뜻이죠. 이탈리는 로마에서 가봤는데 어디부터 가지? 너무 커요, 너무 커. 생각보다 너무 커요. 일단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쪽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입구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오면은 다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 아, 너무 이쁩니다 여기. 이탈리아 애들이 깔끔하고 질서있고. 여기 장관이야 장관. 아무튼 이탈리아 애들이 깔끔하고 정말 잘해요. 아 여기 식당이구나. 밀라노에 있는 이탈리아랑 너무 다르네요. 카페도 있고 저기 화덕도 있고 이렇게 있고. 화덕도 있고 피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카페도 있고. 아 페론도 있고. 갈라딘 맥주도 있고. 고급 식당은 아닌데 그냥 이탈리아 음식을 비싸지 않게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이죠. 아 좋다. 프랑스 사람도 놀리지 않는 거. 내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아, 뷰가 정말 좋아요. 아니 물론 이런 뷰 보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프랑스인 이탈리아인들 쉬어. 아니 이렇게 춤이 많이 없어졌겠다. 이탈리아 사는 아니 프랑스 사는 이탈리아 사람들, 파리에 사는 이탈리아 사람들 이런 것도 예쁜데. 오호. 모카. 아 이거 내가 옛날에 살려고 했던 건데 모카 알루미늄만 살려고요. 이런 거 살짝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에스프레소 머신 사야지 차라리. 별거 다 있네요 도구들이. 푸드코트죠 그냥. 일반적인 푸드코트인데 외국 사람들도 정말 많이 보여요. 너무 좋다. 물 훔쳐봐야지. 맛있는 거 먹는다. 이탈리아 상품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평소에 프랑스 마켓에서 볼 수 없던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유리 장식 정말 예쁜데, 그러니까 여기 분홍색도 살짝 껴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날씨 좋으면 더 이쁘겠어요. 그런데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지는 않겠죠? 전등 필요 없으니까 너무 좋죠. LED 빛이랑 자연 채광이랑 차원이 다르죠. 사람들 먹고 있는 거 너무 예쁘다. 색깔이 좋으니까 이탈리아 음식은. 자, 그래서 여기는 혼자서 맛있게 아주 아름다운 슈바인데 굉장히 큰데 생각보다 금방 볼 수 있어요. 부찐이라고 뭐가 있나 본데 그게 부찐이가 당기진 않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잘 들어왔어요. 약속을 잡았으면 참 좋았겠다. 여기에서 이런 거 짜증나요. 내려가는 게 내려가는 길이 없고 돌아서 내려가는. 이것도 있네. 이거 이탈리아 콜라인데 원래 콜라라고 안 마셔가지고 형 뚜껑 참 이쁘다. 제가 한번 내려갈게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포도주 한병 사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꾸 드네요. 여기는 오스테리아 벨비에누. 읽을 수는 없는데 말은 잘 못합니다. 문법적으로만 이탈리아서. 프랑스어를 좀 잘하면 이탈리아도 잘할 수가 있어요. 공부만 좀 더 하면. 이탈리아 포도주가 정말 많네요. 행복하다. 제 이탈리아 포도주 꽤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 엄청 비싼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탈리아 자체가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여기 모르겠다. 이거 뭐라고 하는지. 이건 키안티산이네요. 와, 병 진짜 예뻐요. 담은 술 같죠? 포도주가 담은 술이긴 한데 리몬첼로. 각종 리큐어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여기 사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이건 뭐가 이렇게 병 높이지? 프리마큐리아 몬테인로사. 이거는 아페리티스 식전주. 근데 병 진짜 이쁘네. 병 디자인도 이쁘고 라벨도 이쁘고 현대적이죠. 이탈리아 음악 안 틀어놓고 왜 그냥 재즈를 분위기에 맞춰서 재즈를 틀었겠죠. 이탈리아 애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탈리아 애들이 꼭 보면 이탈리아 막처럼 정말 예쁘다. 정말 예뻐요. 그쵸? 나중에 제 손님들 한번 모시고 와야죠. 너무 좋다 여기. 가격도 비싼 거 다 있으니까 알아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10유로 선이면 꽤 괜찮죠. 여기는 백포도주. 화장실도 있네요 여기. 네그로마로 살렌토. 이탈리아 포도주는 이름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조금만 외우면 제가 좋아하는 프리미티브. 여기다 이게 저기 바리 쪽 지방 뿔리아. 그렇죠. 뿔리아라고 하는 게 편하죠. 뿔리아 지방 포도주죠. 안 그래도 마트 가서 한 병 사려고 했는데 여기서 사면 되겠다. 이거 싸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로 시작한 게. 근데 오늘은 프리미티브 말고 만두리아. 정말 맛있는데 프리미티브 살렌토.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 예쁘죠? 보라색. 계산대가 어디지? 저긴가 봐요. 정말 이쁘죠? 글쎄요, 어디야? 까싸? 까싸? 이렇게 올라가서 계산합니다. 없어요. 이탈리아어로 까싸가 캐스. 그러니까 계산대인데, 없어요라고.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